이람들 오늘은 포르자 호라이즌 5에서 가장 큰 차를 제가 준비해왔어요. 이 차량의 이름은 헤네시 벨로시랩터 6x6. 포드에서 만든 F-150 랩터를 미국에 있는 헤네시라는 회사에서 고성능 버전으로 튜닝을 해준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뒤쪽에 바퀴가 두 개 더 생기고 힘이 더 세진 모델. 자동차의 휠타이어랑 서스펜션 그리고 앞범퍼 뒷범퍼 헤네시에서 바꿨어요. 바퀴를 보시면은 20인치 휠에다가 37인치짜리 오프로드 타이어가 껴져 있어요. 그리고 바퀴가 하나 늘어나면서 적재 공간도 커졌는데 원래는 적재 공간이 1670mm였는데 지금은 2400mm로 늘어났습니다. 운전하기 진짜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후방 카메라는 있습니다. 기존 포드 랩터 같은 경우는 출력이 450마력이었어요. 하지만 헤네시에서 출력을 600마력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토크는 86kg에 중량은 3톤. 근데 이 덩치에 제로백 4초. 따라서 차에 치기라 든다면은 정말 큰일 날 거예요. 타이어만 같습니다. 이제 디자인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먼저 전면부로 보시면은 굉장히 장갑차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큼지막한 라디에이터 그릴, D자 모양의 헤드라이트, 창문 위쪽에도 라이트가 달려있어요. 오프로드 살 때 좋겠죠? 자동차의 문짝은 내기고요. 주유구는 여기 달려있네요. 참고로 얘가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벤츠 G63 AMG 6x6이 5875mm인데 얘가 그거보다 더 커 보이거든요? 이것은 뒷모습. 굉장히 투박하고 넓적해요. 이게 뭐지? 문짝에 숫자가 있거든요. 이거 비밀번호 치고 들어가는 건가? 이거 잘 아시는 분?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델 그때값 고르치. 이것이 바로 와일드한 벨로시랩터의 엔진. 여기에 에코부스트가 써져있네요. 이번엔 제가 뒤쪽에 한번 타볼게요. 자, 들어갑시다. 이쪽으로. 아이코. 뒤에 탑승하시면 이런 모습이에요. 레그룸이 상당히 넓고요. 여기 팔걸이가 진짜 큽니다.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이쁘진 않아요. 그냥 투박해요. 참고로 이 차량의 가격은 3억 7천만원 이상이에요. 문 닫아. 그렇지. 큼지막한 핸들 그리고 버튼이 꽤나 많아요. 뭔가 조금 투박해 보이는데 이게 멋이에요. 얘를 타면서 고급스러움 같은 거 찾지 마세요. 엔진 소리 들어봅시다. 오우 마이 갓. 속도계를 보시면은 140마일까지 적혀있고요. 최고속도는 한 230까지 나오고. 이 차량은 흙에서 달려야 제맛이긴 한데 일단은 고속도로에서 한번 쭉 달려볼게요. 출발. 오우 마이 갓. 이것이 바로 6륜구동의 힘. 방금 보셨어요? 확 튀어나가는 거. 600마력의 힘이 6바퀴를 통해서 지면에 제대로 전달이 돼요. 순식간에 200km까지 돌파. 이게 200까지는 빠르게 오르는데 그 이후로는 천천히 속도가 늘어요. 214, 215, 지금은 226km. 다음에는 핸들링을 볼 건데 이게 핸들이 꽤 사이즈가 커가지고 팔을 크게 돌려야 돼요. 이렇게 갑시다. 여기서 오른쪽. 오우 오케이. 확실히 선의 각도가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휠베이스가 그만큼 길기 때문에. 여기서 급격하게 오른쪽으로. 무리가 있어요. 위험해요. 다음은 제가 오프로드 성능을 볼게요. 저기 눈앞에 절벽이 있는데 보통의 자동차라면 여기를 못 올라가요. 하지만 이 차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여기로 와. 여기 출발 스타트. 그렇지. 넘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게 바퀴가 많다 보니까 안정성이 정말 뛰어나요. 곤충들이 왜 다리가 6개인지 알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정적이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물에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오우 마이 갓. 물이 꽤나 깊지만 바퀴의 절반까지밖에 안 오네요. 자, 시골에 놀러왔는데 계곡이 보인다. 그렇다면 그냥 뛰어내리세요. 뛰어내려 이렇게. 애초에 이러라고 만든 차야. 아, 물론 진짜로 그러면 안 되고. 이번에는 튜닝을 바꿔서 레이스를 즐겨볼게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B로 갑시다. 이게 재밌어요. 블클릭. 멤버라 보시면 벨로시랩터랑 벤츠 G63 6x6. 이 차 말고도 바퀴가 6개인 차가 또 있거든요. 벤츠에서 만든 거. 누가 최강인지 봅시다. 스타트. 지금 살짝 비가 와서 길이 미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서 운전 잘하세요. 자동차가 직선만 달리면 안정성이 좋아요. 대신에 핸들을 돌려야 될 때 살짝 좀 겁이 나는군요. 여기서 점프하시고 내려오시고 3톤짜리가 뜨는 모습. 여기서 왼쪽으로. 나 정말 가만있어 봐. 제가 봤을 때 얘가 잽싸게 치고 빠지는 성격은 아니에요. 여기까지 6등. 이 차가 운전하기 살짝 좀 힘들다고 느꼈어요. 그렇다면 드래그 레이스를 합시다. 자동차 튜닝을 드래그용으로. 이거 900클릭. 랭크 제한 없고요. 가장 빠른 차를 가지고 와주세요. 멤버라 보시면 람보르기니 세스트 엘레멘토, 타이칸, 카마로, 맥라렌, 스바루, 벨로스터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역시나 드래그 튜닝이 최고예요. 속 시원하게 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역시나 한계는 존재해요. 내 뒤에 누구 있는데? 누구지? 안 보입니다. 차가 작아서. 이 사람 뭐야? 뭐야 컴퓨터야 이거? 저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4등. 드래그 튜닝만으로 슈퍼카들 사이에서 4등을 했다는 것. 아니 1등이 폭스바겐 비트리아 근데? 자, 그렇다면 이제 조갑죽의 피카를 찍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떠한 험지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대신에 레이스 할 때는 살짝 답답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